추천합니다. 아이책부터 추천을 좀 해볼게요. 네, 전 이 코너가 너무 좋아요. 아이책, 우리 서로 좋은 정보 공유하죠. 맞아요.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뭐든 될 수 있어 라는 책입니다. 다무진 꼬마이가 있어요. 스콜라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. 글 그린 요시타케 신스케. 그 3회 때였나? 이현재 그림 선생님. 맞아요. 그림 선생님 4회 때 나왔다. 그림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림책이 글과 그림이 같이 쓴 분들 맞아. 위주로 한번 보면 그래도 그런 좋은 팁이 될 거다라고 해줬거든요. 책이 재미있는. 맞아요. 그래서 이분도 글 그림 같네요. 그죠? 얘가 엄마 엄마 이래요. 그래서 네. 이름이 나리예요. 엄마 나리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. 그러니까 응? 또? 자야 되는데 맨날 애들이 이러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나리가 흉내를 내면 그게 뭔지 엄마가 맞히는 게임이야. 쉬우니까 맞출 수 있을 거야. 그럼 첫 번째 문제. 이게 뭐게? 뭐죠 이거? 애랑도 이렇게 해보면 돼요. 이게 뭘까? 어? 뭐죠 막 그래요. 이게? 그랬더니 아~ 주전자야 이래요. 아무도 못 맞추는 걸 계속 애가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은 이거는 뭐게? 이건 뭘까요? 이거는 생 물고기? 아니야 빨래찌개야. 아~ 그럼 이거는 했더니 이거는 또 후지산이네요. 일본에. 계속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요. 아, 귀여워. 예, 끝까지 계속 또 외계인까지 갑니다. 애가 잠도 안 자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. 이렇게 기분까지 표현해내는 거예요.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울고 싶은 기분이니까 아니야 아니래요? 치과에 가기 싫은 아... 기분이라고. 왜 엄마는 몰라 나리의 기분을 몰라 이렇게 막 짜증을 냅니다. 뭐 이러고. 이거 뭐죠 이거는? 발 뒤꿈치? 이거는 발 뒤꿈치 뜯는 엄마. 오마이갓. 너무 리얼하죠. 이런 식으로 끝내다가 결국엔 이렇게 잠들어요. 이 책이 할 때마다 애가 기억을 못하고 책을 다 읽고 나잖아요. 네. 그럼 애랑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겠네요. 엄마가 하는 거 한번 맞춰봐 이러면서 엄마가 막 이러고 있어요. 그러면 그건 뭐야? 막 이러면 민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막 이런 것도 하고. 오, 그렇네요. 이 책도 재밌는데 이거를 같이 읽고 나면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. 네 맞아요. 이 작가분이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. 저도 이 책을 이제 추천을 먼저 얘기를 듣고 이분을 찾아봤더니 시리즈물이 굉장히 있는데 약간 성인들도 읽어도 재밌을 만한 그림이 또 되게 귀엽잖아요. 다른 것도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. 요시타케 신스케님 책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든 될 수 있어 라는 책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